미션 아가페는 애틀랜타의 순수 한인 봉사단체로서 2011년 2월에 시작하여 연방정부와 조지아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501c를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미션 아가페의 사역은 음식 봉사. 음식 봉사는 홈레스와 어려운 이웃에게 약 10년간 매년 2천여 명의 봉사자들로 약 4만 끼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팬데믹 이후부터는 매주 400개의 샌드위치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 교도소 사역은 연 2회로 봄, 가을에 애틀랜타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 조지아 웨어 스테이트 프리즌으로 방문하였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세정제, 마스크, 라면, 안경, 성경책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헬프. 미션 아가페는 호세아 헬프와의 파트너로서 지난 12년간 매년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마틴 루터 킹스데이, 부활절 행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페루 선교. 미션 아가페는 2016년부터 페루 리마의 히카마르카에 있는 우웅섭 목사님 교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두 개의 어린이 축구팀과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션 아가페의 후원으로 쉘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지 어려운 사람들과 난민들의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점퍼 나눔. 2015년 시작한 사랑의 점퍼 나눔은 매년 500벌의 겨울 점퍼로 길거리 홈레스들에게는 귀하고 값진 선물로 우리 애틀랜타 한인들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으며 500벌로 시작해 700벌, 800벌로 매년 넘쳐나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미션 아가페는 10년을 한결같이 또한 앞으로 10년을 한결같이 봉사자들과 우리 곁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우리 한인들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봉사단체로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